불박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할 건데요. 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불박차 좌회전하는데 여기서 우회전한 차. 여기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으면은 요 앞에 정선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요거 지나치는 순간 신호 위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회전하는 것도 신호 위반이에요. 불박차 좌회전하겠습니다. 좌회전하는데요. 저 트럭이 먼저 갔죠? 네, 저기 저차. 예, 내 뒤에 따라오네요. 예, 저 차요. 저 차가 지금 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예요. 보행자 신호인데 그런데 저 트럭도 지나가고요. 예, 지금 요 보행자 신호예요. 보행자 신호인데 여기를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요 차는 요 앞쪽에 빨간 불이잖아요. 빨간 불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멈춰야 돼요. 여기 멈춰야 되는데 요거 지나치는 자체가 신호 위반입니다. 그래서 요게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또 신호 위반이에요. 만약에 내가 가는데 요차 와서 나 들이받았으면 그 신호 위반 사고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행자가 후다닥 뛰다가 녹색 신호가 뛸수 있죠? 뛰다가 요차랑 사고 났으면 그 신호 위반 사고예요. 그래서 요게 요 자체가 지금 신호 위반입니다. 신호 위반으로 국민신문국에 보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호 위반 아니래요.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대요. 다른 차마에 방해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니 저 신호 위반이에요. 신호 위반인데 경찰청에서는 같은 날 2011년 7월 29일 날인가? 그때 판결이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여기요. 여기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예요. 보행자 신호에 이렇게 우회전하러 가다가 지나 정상적으로는 자전거랑 사고 났어요. 요거 신호 위반 사고다. 예. 2009도 8222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서 우회전하다가 요 좌회전에 오는 차랑 사고 났어요. 이건 신호 위반이 아니다. 요거는 요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호에 따라 오는 차랑 사고 나더라도 이건 신호 위반이 아니다. 비보호 우회전이다.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은 우회전 못하고 빨간불이면은 횡단보도가 없는 거니까 우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서. 근데 경찰은 나중에 선고된 요거 2011도 3970이 하나는 2009도 8222인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9도 8222은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였고요. 2011도 3970은 그것은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빨간불이었어요. 그래서 우회전하기 전에, 빨간불에도 우회전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떨 때냐면은 횡단보도 없을 때. 횡단보도 없을 때는 우회전할 수 있죠. 다른 차에게 방해되지 않으면. 근데 횡단보도 있으면은 횡단보도가 우회전하기 전에 만난 횡단보도요. 거기가 보행자 신호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나갈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경찰은 같은 날,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그둘 중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에요. 다른 판결은 똑같은 판결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반쪽짜리 대법원 판결을 그것만 딱 봐. 같은 날두개 판결 있어. 신호 위반 아니라는 거 있어. 그래서 신호 위반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도 신호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신호 위반 아니래요. 우회전할 수 있대요. 다른 차만에 방해되지 않으면. 그런 사고 나면, 그때 신호 위반 사고. 그러면서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속의 신호 위반과 사고 처리의 신호 위반은 다릅니다. 사고 처리할 때는 신호 위반 처리합니다. 하지만 단속은 신호 위반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사고 나면 신호 위반. 사고 안 나면 신호 위반 아니다. 아니, 여기서, 여기 보행자가, 여기 녹색 신호잖아요? 그럼 보행자가 학교 늦으면 고등학생 뛸수 있어요. 뛰다가 이렇게 오는 차로 사고 날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신호 위반 사고예요. 왜? 신호 위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을 다시 그 경찰서 담당하는 행정관한테 전화로 따졌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아니, 변호사한테 다시 한번 법률 자문 구했어요. 신호 위반인데 왜 아니래요? 그랬더니 예, 다시 최종적으로 이런 답변 받았습니다. 예, 어느 경찰서에 근무하는 행정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그 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위에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회전하면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노란 버스에게 양보하지 않고 들어왔으니까 안전운전 불이행이래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청 단속 지침을 근거로 단속하므로 신호 위반을 단속할 수 없습니다. 아, 네, 이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저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저희는 경찰청 지침에 따릅니다. 그래서 혹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경찰청 본청 공익신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는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하지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아, 이게 정답이에요. 그게 경찰청 지침이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경찰청 지침이 대법원 판결보다 우선한다? 이상한 얘기가 되잖아요. 허허허허, 참나. 그래서 그 방송이 두 번이나 뉴스에 나갔어요. 9시 뉴스에도 한번 나갔었고, 저 KBS 9시 뉴스에도 나갔고요. 2011년도인가? 예, 그때 제가 이제 인터뷰해줘서 한번 나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년 전인가? 또 SBS 8시 뉴스 또 한번 나갔어요. 똑같은 거로. 근데 경찰청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호 위반은 아니라고 결국은 마이웨이를 선언한 답변입니다.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신호 위반이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아, 저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우린 경찰청 지침에 따릅니다. 경찰청 지침은 신호 위반 단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상이몽 같은 교통법 해석이 이리도 다른지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블랙홀입니다. 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 나중에는 그 뒤에 노란 버스에게 양보하는 거 안전운전 불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위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마패입니다. 운전자는 엄마 아빠 대립을 그냥 바라보는 듯 하는 게 답답하네요. 엄마 아빠 대립? 무슨 대립이에요? 아, 한 변호사하고 경찰청하고? 아니에요. 예. 경찰청이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경찰 그 조사관분들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경찰청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대놓고 얘기는 못하죠. 네, 경찰청 지침이 잘못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되냐면은 예, 신호 위반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 2009도 8222 판결에 의해서 신호 위반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아유 사고 안 났으면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저희가 아 단속은 안 하고 그냥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만약 사고 나면 신호 위반입니다. 조심해서 가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신호 위반입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요. 진짜 사고 가끔 나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이렇게 앞에 차는 지나가는데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갑자기 후다닥 뛰어오는 네,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녹색 신호였으니까요. 보행자 신호니까. 예. 그러면 신호 위반 앤드 보행자 보행구 위반. 만약에 여기가 자전거 횡단도는 없네요. 자전거 타고 건너가나 또는 그 전동킥보드 타고 가는 사람 부딪혔으면 보행자는 아니니까 보행자 보임무 위반은 빠지고 신호 위반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나가실 때 단속을 안 하니까 단속 안 해도 가도 돼. 만약에 사고라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